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제가 저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는 그 트라우마로 삶이 망가진 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본인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하며 행복한 삶을 누렸죠. 그걸 지켜보는 피해자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요. 정경석 씨, 진짜 나쁜 놈이야! 신은 죄 없이 순결한 아기에게 고지를 내려 죄인 된 그 어미와 아비를 벌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배영재와 송소연은 평소 신의 의도를 비웃고 불신했습니다. 급기야 신의 고지를 숨기려는 극악한 신성 모독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여 스스로 신의 채찍 아래로 나아가 정죄의 불을 막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가져야 할 속죄와 참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신의 은혜로운 개입이었습니다. 와! 벌써 필살기가 나오네요!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이 팔은 김민재 죄인이 시험을 받을 때, 함께 시험을 받기 위해 그를 덮쳤을 때, 지옥의 사자들이 같이 불태워버린 팔입니다. 신은 제 몸만 받으시고 김민재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인 우리 식구들의 믿음 가득한 모습을 보니 오늘만큼은 다르겠다는 확신이 차오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속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정경석 죄인이 시연을 받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몸을 던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